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겨울철 운동은 햇살이 따뜻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춥다고 집에만 웅크려 계시지 말고 간단한 실외 운동으로 활기찬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 뉴스입니다. 시가 서울을 왕래하는 총 42대의 광역버스를 증차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공공부문 3,09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연중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족 휴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저렴한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합니다. 용인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입양아동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겨울 예절 극장이 오늘 활짝 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가 서울을 왕래하는 총 42대의 광역버스를 증차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차하는 노선은 동백지구를 출발해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5,000번 5대, 용인 구시가지에서 출발하는 강남행 5,001번 3대, 기흥구와 수지구를 경유해 판교인터체인지를 거치는 광화문행버스 1005-1번 등 총 42대를 증차합니다. 시는 서울 출퇴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광역버스 증차를 요구한 것과 관련 증차 확정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증차된 42대의 광역버스 운행은 3월부터 용인시 전역에서 운행되며 앞으로 시는 노선 및 운행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 혼잡 지역, 노선 정비 및 증차 추진 등 광역교통 시스템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증차로 배차 간격이 5에서 10분가량씩 단축돼 용인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9년 지방재정 조기 집행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 3,097명, 98억 5,800만 원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는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대단위 공공근로사업을 전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사업, 공공살림가꾸기 사업, 청년인턴십, 찾아가는 취업 알선센터 등을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아울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안정적인 직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알찬 취업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시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고품질의 종합건강검진을 연중 무료로 실시합니다. 종합검진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최초 디지털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을 도입해 위장 조영 촬영 장치 등 고급 종합 건강검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 1에서 4급 장애인 등에 대한 기초검사에서 암 표지자 검사까지 총 71개 항목 검진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전도 검사를 비롯한 42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설날 차례상은 저렴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로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설을 맞이해 저렴한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개장 기간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각 구청 광장과 시청 내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쌀, 과일, 쇠고기에서부터 오미자청, 옥로주, 한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시중가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산지에서 직송된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며 시식 코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통해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는 물론 시민들은 맛좋고 품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도농간 화훼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라고 하죠. 시가 그 사랑에 힘을 더해주고자 경기도 내 최초로 입양아동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시는 입양아동에 대한 보육료도 따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입양아동이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취약 전 만 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만 0세는 38만 6천 원, 만 1세는 33만 9천 원, 만 3세는 19만 2천 원, 만 4세 이상은 17만 3천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수시 접수하며 3월부터 지원합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어려운 요즘 용인시 예절교육관에서 겨울 예절합당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용인시 꿈나무들이 전통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현장 문진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에 위치한 용인시 예절관에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꼬마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겨울 예절합당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인데요. 어디에서도 좀처럼 배우기 힘든 이번 예절교육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푼 모습입니다. 총 4일에 걸쳐 이뤄지는 예절합당의 시작은 한복 바르게 입기부터 시작됐는데요. 직접 예절관에서 마련한 한복을 입어보며 한복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알록달록 색동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스럽죠? 그 후에는 편절, 평절, 맞절 등 상황에 맞는 올바른 절을 배웠는데요. 사실 부모님들조차도 정확히 알려줄 수 없었던 절하는 법을 오늘 확실히 배워갑니다. 절하는 법도 정말 잘못 가르쳤다는 거 알았고요. 그리고 기본 예절에 있어서 아이들 스스로가 아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이렇게 힘들게 예절을 지키고 살았구나 이런 걸 얘기해줘서 참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전통 예절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있다면 널리 알려서 꼭 한번 받아보게 해보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놀이를 통한 전통문화 익히기가 진행되는데요. 조선시대 관직과 현대 관직을 비교하며 배우는 정경도 놀이부터 젓가락질이 서투른 아이들을 위한 젓가락으로 콩찍기 놀이까지 재밌게 우리의 전통을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이어진 셋째 날에는 옛방식 그대로의 달의 교육을 시작으로 다가올 설을 위한 차례 지내기 방법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조상 받들기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하루하루 예절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차례상이랑 제사상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재밌었고요. 선생님들 친절하시고 정말 재밌었어요. 이번에 설날에도 정말 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 예절 합당은 함께한 모든 아이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는 좋은 밑거름이 될 텐데요. 올해 여름방학부터는 2박 3일 합숙을 통한 예절 합당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용인 시민만이 함께할 수 있는 전통과의 만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겨울 예절학당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몸으로 배우고 또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으로 자라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민 외국어 도우미 16명을 선발하고 지난 16일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시민 외국어 도우미는 국제교류 및 각종 행사 시 외국어 능력도 발휘하고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보람을 느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지난 15일 국제 로타리클럽 3600지구 싱갈 로타리클럽이 기탁한 2,400만 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 12대를 관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시는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을 연중 5% 할인 판매합니다. 용인신용협동조합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 병원약국, 미용실 등 용인중앙시장 내 227개 업소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시는 관내 미취업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반딧불이 문화학교가 알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1분기 학습정원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지역 거주 시민들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약아동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2차 홍역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힘내십시오.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